네, 지난달 초등학생이 게임을 통해 운전을 배우고 실제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. 이번엔 중학생이 실제 차량을 훔쳐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요. 예, 이 중학생 A군은 지금 촉법 소년입니다. 지난 19일 인천 계양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훔쳐서 부평구까지 직접 운전해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. 조사 결과 A군은 차량 안에 차키가 있는 것을 확인한 뒤에 운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. 범행 당시 친구 B군 등 두 명도 차에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도난 차량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시간에 걸친 추적 끝에 부평구 청천동 한 도로에 세워진 차량을 발견하고 인근 상가 등지에서 이들을 붙잡았는데요. A군은 경찰 조사에서 게임을 통해서 자동차 운전 방법을 배웠다고 진술했습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 소년에 해당돼서 형사 책임은 지지 않는데요. 경찰은 이들을 조만간 다시 불러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.